현재 무역회사 러시아 담당 부서에서 일하고 있다는 전 남편의 회사 앞에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러시아? 러시아 담당? 아까 금발의 그 유령의 여인이 있었는데. 이 시장, 이 시장. 저 남자 아니야? 나왔다. 눈에 띄긴 한다, 엄청. 잘생기긴 해. 어머, 반해버렸네. 야, 야, 어머, 웃는다, 웃는다. 아니, 잘생기면 사람들이 잘생기면 웃기더라고. 웃기더라고. 재밌더라고. 웃음이 나, 웃음이. 어휴. 잘생기긴 잘생겼다. 내가 스무 살 때 말이야. 정신 차려. 저런 어떻게 만나요? 한번 보면 정신이 쏙 빠지는 저런 남자를. 불안해서. 그러니까. 저런 남자 잡으려면 약점을 잡고 있어야 돼요. 약점. 악질이다, 악질이야. 약점. 퇴근 후 전 남편이 도착한 곳은 회사에서 조금 떨어진 한 카페. 그가 만나러 온 사람은 의뢰인의 추측대로 젊은 여자였죠. 그런데 일찍 왔네. 어머, 무슨 일 있어? 저 스킨십 뭐지? 아, 이거는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. 이게 무슨 짓이야! 100일 기념일에 우즈벡 간다고 하더니 딴 여자 만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? 내가 만나긴 누굴 만나? 때마다 자기 나라 가야 된다고 해서 봐줬더니 그걸 이렇게 이용해? 우즈벡 출신이야. 미스터 윈드네. 어쩐지 오해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? 그 여자 인스타까지 다 봤거든? 됐으니까 끝내. 연락하지 마. 얼굴 값을 하고 있네. 하고 있어요. 현재 만나고 있는 여자와 또 다른 여자 문제로 다툰 전 남편. 일단 전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건 확실하기에 이 상황을 의뢰인에게 보고하기로 했습니다. 아,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? 역시 여자가 있었네요. 네. 근데 이혼할 때 만난 것 같진 않고요. 반년 전에 이혼하셨다고 하셨는데 100일 기념일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 후에 맞는 것 같아요. 이혼 후니까요. 상관없죠. 상관없죠. 다만 또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세 명? 두 명? 양다리를 걸쳤단 말인가요? 아마도요. 혹시 예전에도 전 남편분이 바람기가 좀 있으신 편이었나요? 아니요, 전혀요. 저밖에 몰랐어요. 저한테 얼마나 끔찍했는데요. 아니에요. 착각을 하네, 또 착각을 해. 근데 그 전 남편분 외모가 상당히 이국적이시던데 혹시 외국인이신가요? 2세 아닌가요, 혹시? 아, 혼혈인가?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나 보네요. 우즈베키스탄 출신 고려인입니다. 아, 어쩐지. 국제결혼. 제일 잘 알죠.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이면은 어떻게 보면 우리랑 같은 민족이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이제 뭐 러시아나 이렇게 이제 구소련이잖아요. 그 영토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이제 한국 이주민이나 그 후손들을 말하는 건데요. 그럼. 우리는 이제 1860년 굉장히 오래죠. 100년이 훨씬 넘은 거죠. 그때 이제 기근이나 뭐 흉자 이런 것 때문에 새로운 농경지를 찾아 맞아요. 이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. 근데 그 접경지가 이제 연해주였거든요. 그래서 연해주 쪽으로 많이 이주를 했는데 이런 분들을 통칭해서 이제 고려인이라고 하고 저분 이제 고려인인 거죠. 진짜 척척 박사님이요. 네.